조합을 부조합 가볼게요. 아우, 장애면 시야 좀 안 가리면 좋겠다. 이 조합이 빠르기도 빠른데 시야 가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. 아우, 가보자. 퍼펙트 한번 해보고 싶다. 3커피에다가 락스타 쓰면 좋죠. 락스타 아니면 벚꽃. 추억을 남기고 나를 개하고 상처를 남기고 아프게 하고. 이 조합에 크로아상이요? 크로아상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스케줄러 써요. 왜냐면 이게 젤리 점수 추가니까 체리 같은 경우에 젤리를 많이 던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스케줄러 써요. 내 얼굴에 낯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. 눈시울이 또 쏟아져. 그 기운은 너무 멀어 퍼져. 이 점수 추가가 이게 무시 못하더라고. 만약에 여러분들 체리가 젤리를 안 던지고 그냥 달렸다,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스케줄로 안 쓰고 크로아상 썼죠. 커피 드링크 3개요? 그 산소기가 실수로 커피 드링크 3개 꼈는데 그 조합이 좋아요? 아니, 좋은 건 아닌데? 벚꽃이랑 쓰면 괜찮아 근데. 불안하다. 시야 가릴까봐 벌써부터 지금 무서워요. 이거 조합 보너스요? 맞춤법. 이거 조합 보너스 노란색 곰젤리 점수 추가. 이제 지금 저 조합 찾고 있어요. 제가 지금 현재까지 쓴 조합 다 좋아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합인데 다 좋아요. 아니요, 현이가 제 셔틀입니다. 에피포 달토홍의 머머꿈. 네, 머머꿈도 괜찮아요. 그 에피소드 4를 잘 못 도시는 분들한테 머머크 괜찮더라고. 아니 그 머머꿈 그 달빛술사맛 보물 괜찮더라고. 아, 채팅창 못 보겠다. 이 조합 너무 빡세. 아, 왜냐면 시야 가릴까봐 무서워갖고 채팅창 좀 빡세네요. 꿈은 달빛을 쌓아 보물이요.
달빛을 쌓아 막 봄을. 체리 던지는 걸왜 위에다 던지냐, 씹새끼가. 먹는 걸로 장난치나? 사람 먹기 좋게 던지세요. 수연아, 태국 계획 중인데 너, 뭐또 가? 일본 갔다 왔잖아. 아, 중국 갔다 왔잖아. 나 여름방학 때나 일본 갈까 생각 중이야. 일본. 와, 또 가? 대단하다, 야. 질문 마음껏 하세요. 야. 서현이 집? 그럴까? 일본 갈까 생각 중인데. 여름에 가면 더 뒤진다고요? 네, 저분 산속님 맞아요? 아, 이 조합도 여러분들 요정 뜬 거랑 안뜬 거랑 차이가 진짜 심하거든요? 이게 젤리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엄청 심한데. 아, 이거 개빡세다. 그럼 집중할게요. 오케이, 부탁. 아, 나 손에 또 쥐날 것 같아. 아니요, 방송을 왜 가족 몰래 해요? 가족 몰래 안 하죠. 방송하는 거를 왜 근데 몰래 해요? 방송이 뭐가 나쁘다고? 여행이요?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. 여행 6월 달에 갈지는. 아니, 씹새끼가 진짜 먹을 거 던지는 거 보소. 아니, 위에다 던지지 말라고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 뭐야, 얘. 아니, 저 화면 밖에다 던지네? 아,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릴까? 아, 우리 수학신 형님 어서오세요. 간만이네요. 뭐야, 이거. 아, 수학신 형님 어서오세요. 저 채팅창 안 볼게요. 집중, 집중. 아, 나 진짜 던지는 꼬락서니 보소. 이거 오류인가? 원래 이렇게 던져요? 아, 진짜 개패고 싶네. 먹는 걸로 장난치네.
와, 존나 빡세다. 잠깐만요. 와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머리 밀어야 된다고. 왜? 나를 버려조차 않는 너의 care. 아무리 빌어줘. 목소리가 안 나오네. 머리가 썩었다고? 왜 그러지? 이 조합 요정 뜬 거랑 안뜬 거랑 차이 심하겠다. 치어리도 떴나요? 자, 집중할게요. 노치요? 아, 근데 이 조합 진짜 여러분들 요정 떴으면 나 지금보다 순점 한 천만 점 이상 높을 것 같은데? 자, 치어리도 안 떴고요. 퍼펙트인데? 오케이! 가자! 치어리도 좋구요? 오케이! 자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솔직히 이거 추천 갑니다. 야, 이거 체리 여러분들 컨트롤 퍼펙트가요. 쉬운 게 아니거든요? 이거 솔직히 추천 각이다. 추천 안 누를 수가 없다, 진짜로. 컴퓨터로 쿠키런은 아무래도 블루 스택? 블루 스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건 솔직히 추천 안 누를 수가 없죠? 휘성구님 어서 오세요. 야, 이거 녹방 이거 사골감이다, 사골감. 체리 여러분들 퍼펙트. 녹방 이거 여러분들 사골감이죠?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요정 뜬 거랑 안뜬 거랑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. 존경이요? 뭔 존경이야? 여러분들도 저처럼 할수 있어요. 휘성구님 하이요. 이게 요정이 떴으면 순점 한 2억이 넘었을 것 같은데, 그 선달 순점이 별로인 이유가 퍼펙트 했는데, 뭐냐면,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.
그 체리 병신 같은 새끼가 먹을 거로 장난치니까 순정함이 그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. 자, 3억 돌파. 치어리더 타이밍 안 습이고요. 요정! 아, 요정이 선다리 떠주지. 아, 그쵸 여러분들, 너무 아쉽지 않아요? 이 요정이 선다리 떠줬으면 이게 점수가 어마어마했을텐데. 아, 너무하네. 아, 2초 대박은 그냥 가죠. 퍼펙트 했는데 못 가면 이상한거지. 아, 진짜 잘했는데. 자, 여러분들 세레나 됐던가요? 아, 치어리더랑 다 떴지 그러면. 아, 떴어? 오케이. 자, 여러분 앞으로 그럼 퍼펙트만 할 일 남았네요. 웨어울프까지 깔쌈하게 퍼펙트 해줘야지. 그쵸? 그게 진정한 퍼펙트지. 뭐야? 야, 이거 왜 떨어져? 하... 짜증나네. 아, 내 아까운 다섯 개. 그대만 바라보는 건 알고 있나요? 그대 고운 눈빛 하나가 내겐 힘이 되는 걸. 나의 그늘진 맘에 따스한 빛을 4억 각이죠. 집중할게요. 끝까지. 요정 버릴게요. 안전하게. 자, 4억이네요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와, 선다리달 퍼펙트. 체리 부엉이 웨어울프로 퍼펙트 했는데
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솔직히 추천감이다. 오졌다. 별빛이 내린다. 와, 체리 부엉이 웨어울프예요. 한달에 만약에 요정 떴으면 4억 1000만 점 이상은 그냥 갔을 것 같아. 안전하게 마지막에 요정 버렸어요. 괜히 구구가 아니어서 낙사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요정 버렸어요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